이번 빙의의 사례자는 예. 어떤 증상으로 이제 또 오게 되신 건가요? 처음에 이제 제 신랑으로 이렇게 찾아오셨을 적에 네. 이제 언니분이랑 이렇게 같이 오셨었는데 네. 이 집에 보니까 수살기부터 또 남자형부터 이렇게 상체가 없는 하반신만 있는 그런 영가한테 이렇게 빙의가 되게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서서 네네. 앉아 있지를 못해요. 서서 주무시고 몸이 계속 서서 24시간 서서 주무신다고요? 네, 이렇게 계속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제가 이분은 빙의 환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마를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근데 이 증상이 이걸 냅두면은 점점 더 하실 거예요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점사에서 이제 제 말을 듣고도 아 그래도 설마 하시면서 이제 네. 시간을 좀 더 보신 거지 보시면서 처음에 오실 때는 그래도 살도 조금 계셨었고 네. 아 다리가 흔들리고 이제 못 주무시기 전 그 증상까지는 안 가셨었어. 입에서 계속 대세김질만 하시고 막 수살기 때문에 이렇게 떨리고만 있었었는데 네. 두 번째로 다시 오셨을 때는 몸이 너무 말라버린 거야. 말라버리고 이제 상반신이 없는 하반신만 있는 그런 영가한테까지도 또 하나가 또 붙어갖고 이제 막 흔들면서 24시간을 못 주무시는 거지. 서서만 계속 다니신 거. 그러니까 네네.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는 못하니까 사람이 얼마나 점점 말라가겠어요. 여러 군데를 이렇게 또 다니셨었나 봐요. 다니시면서 거기서는 이거 신병이다. 신내림 받아야 난다. 이거 신이다. 막 이분이 들린다고 뭐 다다다다 소리도 들리고 네. 어떤 남자가 얘기하는 소리도 들리고 이제 막 그런다고 하니까 신이라고 신내림을 해야지만 난다고 하니까 이분은 무서운 거지. 신내림을 하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안 되겠다. 처음에 나한테 빙이라고 이제 말을 해줬던 분이 그래도 신뢰가 좀 가는 것 같다. 다시 한번 가보자 해갖고 저한테 네. 다시 예약을 잡고 다시 오신 거야. 보니까 정말로 사태가 이제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나를 잡고 실을 잡고 이제 테마 솔루션이 이제 시작이 됐던 거였죠. 만드신 어떤 허수아비는 어떤 걸로 또 이렇게 고안을 하게 되신 건지? 그거는 이제 저만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할머니 저희 신령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내려주신 방법이겠죠. 그분한테 이제 테마 솔루션을 하면서 그분한테 씌어있던 영가를 그 재홍에다가 감독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 허수아비 네네. 그쪽에다가 몸을 바꿨는 거야 육신을. 아.
응, 그 허수아비로 바꿔서 칼과 불로 이렇게 네. 화전을 쳤잖아요. 화전을 네. 쳐서 다 태워서 날려버렸잖아요. 그분에서 빼갖고 이쪽 몸으로 실어서 허수아비 제용으로 실어갖고 날려보내려고 이렇게 제용을 저희가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말 많은 부적들이 이제 네. 거기에 들어갔는데 네. 거의 뭐 제자 어떤 스님님께서 네. 밤새 쓰셨다고. 네, 나이 수대로 써야 되니까 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밤새 또 열심히 또 썼답니다. 간단하지가 않네요. 그냥 쫓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우리하고 힘이 틀리시니까 그냥 쫓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 다 내가 해리포터인 줄 안 되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다 이런 절차를 다 해야 되네. 아, 그럼요. 네. 왜 의사들도 그렇잖아. 의사니까 그냥 손만 대면 그냥 싹 다 날 것 같잖아. 아니죠. 아니 그거는 이제 기술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틀리잖아요. 그 다른 영업 뭐 힘 있다 하시니까. 가라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해줘야만. 아 그러면 힘과 기술이 다 이렇게. 의사들도 아무리 대학 교수라도 일진이 안 맞으면 유명한 병원에 가서도 죽어서 나오잖아요. 응?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거는. 감독님도 오늘 이런 일이래서 그런가 오늘 아침 여기 오는 길에 길거리에서 빈냉 여자 보고 그러고 오셨어. 아 진짜 보고 깜짝 놀랐어. 근데 어떤 뭐 제가 간단하게 그냥 어떤 증상이나 이런 부분만 좀 이렇게 담고 싶은데 어떤 뭐 증상이 어떤 이런 부분 좀 네 어떠셨어요? 머리에서 소리가 나고요. 그 네. 소리가 나요. 소리요? 네. 무슨 소리요? 머리에 소리가 따다다 소리가 났었어요. 소리도 났고 가슴 떨림이 좀 있었고 한 시간 동안 앉아있는 걸로 교회를 다녔는데 한 시간 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못 보겠는 거야. 앉아있지 못하겠고 그랬었었는데 하여튼 그거 하고 난 뒤부터 지금 이렇게 내가 앉아있는 게 신기한 거야. 그런데 이제 어떤 교회를 다니셨다면 네. 어떤 뭐 예수님이나 아니면 뭐 하나님으로 인해서 좀 해결을 보시려고 뭐 생각을 했죠. 네. 했는데 한참 뭐 많이 매달려서 기도하고 했는데 안 됐죠. 몇 달을 매달려서 하고 해도 증상이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잠을 이제 주무시기가 되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잠 못 자고 걷는 것도 이렇게 좀 똑바로 제대로 못 걷고 몸이 샤워하다가도 금방 쓰러질 것 같고 몸을 주체를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어머 내가 오면서 저기 정신병원 가니까 저기 저 조현병이라고 조현병이요? 네 해서 약도 먹고 있었는데 별로 그렇게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병원에서는 어떤 이런 병명으로만 이제 그러니까 의사가 하니까. 그거는 진단하기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번에 또 며칠만 해도 지금 증상은 많이 좋아졌거든요. 의사가 그거 해주는 거가 그 잣대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겠다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이번에 잘 우린 그 분야 잘 모르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해서 많이 좋아졌으니까 아닌 거를 그분들은 그 미스테리하게 해결 못하는 거를 종이 한 장 차이로 그쪽으로 진단을 내려버리나. 그렇죠. 네. 진짜로 이런 겪으시는 분 주변 분들이 진짜
힘들지 않다. 어, 정말 힘들어요. 차라리 그래서 우리가 암이면 그냥 칼로 의사가 수술을 해버리면 돈 얼마 드려도 힘들어. 그러면 해결책이 있는 건데 병원에 가보면 정신적인 거라 그래서 약은 몇 개월 먹어도 소용없고 교회 다니던 삶이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오래 기도를 해도 나아지진 않고 더 나빠지고 그래서 이제 동생이 이제 아무래도 이쪽 그거 같다고 이쪽 그거 같다고 그래서 친구한테 아무래도 동생이 그런 쪽인가 하고 잘 아는 데 있으면 여기다 그러니까 매화당을 추천해 주세요. 어. 유명하다고 유명하신 분이라고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 이렇게 들어왔는데 다 놔두고 그냥 와봤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또 제일 얘기를 해봤더니 제일 무조건 이렇게 마음이 간대는 거야.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픈 사람 그 느낌이 맞는 것 같아서 이거는 그런 믿음 문제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냥 지금 어떤 이런 어떤 상황이라 그래야 되나 증상이라고 생긴지 한 얼마나 되신 거죠? 이게 한 1년은 됐었는데 한 몇 개월 전부터 가슴이 이렇게 떨리고 막 소리가 심하게 나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소리 나는 거를 다른 식구는 아까 아들도 조금 들은 것 같고 내가 옆에서 가까이 얘기하니까 얘가 나는 다른 우울증같이 그런 건가 했어요. 정신적인 건가.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가서 가까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정말 동생이 말한 대로 뚝뚝 소리가 나도 들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들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되죠. 네. 근데 나도 정말 들었어. 얼마나 크면 그 소리가 들리냐고. 그래서 정말 얘가 힘들게 따다다 소리가 힘들 정말 힘들겠구나 하고 내가 그 누가 말을 하면 그 말 믿겠냐고. 그 말을 내가 듣기 전까지만 해도 얘가 혼자 정신적으로 느끼는 건가 그랬거든요. 똑같았어. 근데 정말 똑똑똑 소리 나는 걸 내가 들었어. 저도 이제 어떤 무소속 회원들 촬영을 하면서 많은 상황들을 겪었는데 제가 빙의는 이번에 세인과 처음 겪은 거예요. 근데 아 이게 생각보다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참 그런 걸 느꼈거든요. 아 요새 같은 세상에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진짜. 근데 그쵸? 좋아진 거 보면 아우 그런 것도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병원 의사가 못한 거거든요 이거 지금. 그런 부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요새 같은 과학적인 세상이에요. 했는데 실감을 한 건 처음이에요, 진짜. 내 주위에서 이제 이렇게 났습니다. 본인이 겪지 못하는 건 실감 못 해요. 살해자. 네네. 살해자가 대신 저기에 이제 되는 거죠, 저 모든 것이. 인간의 몸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기다 대신 저 양반을 받았다가 저기다 우리가 모든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걸 소위 말하는 모든 살을 치고 대신을 보내는 거, 대신을 대신 목숨을 보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허수아비라는 개념이 아니고 저렇게 보이지만 저 양반의 혼이 저기 다 들어가는 거지. 그걸 놔두고 다 빼는 거지. 그게 이제 저 양반이 이렇게 가면 그 귀신이다 이렇게 올 거 아니야. 확 잡아가지고 뛰어버리는 거지, 빙의를 된 거를.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죠. 아. 저렇게 안 하신 데 매화신당 신녀님이 그 신의 가호로 내려서 독특하게 혼자만 이런 걸 창출해가지고 일부 다른 분들도 하지만 저거는 이 부족도 자기만 독특한 자기 신령이 주시는 그 영으로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독특한 거죠. 그 효과가 반쯤이라는 거지. 일단 지금 그 저런 거는 잘 안 해주는 상황인데 워낙 지금 저분이 상태가 좀 심각하다 보니까 신녀님이 그걸 결단을 내린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여기 첨단 세계를 가는 그 과정에서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심리적 의술로 할 수 없는 거. 그 더불어 또 이제 죽은 억울하게 죽은 망자도 해원해 주는 거. 더불어서 저분이 같이 따라온 망자가 있으면 저기 묻지 말고. 오늘 대우를 해주고 이렇게 크게 상을 차려서 대우를 해주니까 잘 먹고 잘 가라 막 이런 의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요리를 이루어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이러는 게 아니고 빙의도 빼주고 기신도 보내고 몸도 보호해주고 여러 가지 그 1조 3조 4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이것만은 게 아니라 이따가 또 이제 행위제를 다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게 그 힘든 일이 사실은 너기 떠돌면서 저분한테 영이 쉰 거잖아 어쨌거나 그쵸. 그 너게
육신을 대신 만들어준 거야. 우리들이. 그렇지, 대신. 육신을 잊어버린 그 망자의 육신을 만들어 놓은 거야, 저기다. 이거 이따가 빼서 저기다 같이 해원시켜 버릴 거예요. 아. 해원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귀신을 좋게 보낸다. 좋게 보낸다. 어떤 저승으로 살 수 있도록 이제. 네. 예. 이제 쇼부를 봐야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지금 본인의 이 육신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로 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여기서 바로 소멸을 할까? 다음 그쵸. 생에도 뭐 환생이구나 말이고 기회 없이. 한마디로 이제 반강제적인 그쵸. 어떤. 여기 요 두 분이 구렁이 많이 모여 있었고 그래서 그러네. 여기가 가운데가 만약 그랬으면 막 죽었어. 여기가 여기가 최고 지금 한자가 있는 거고 여기서 지금 그래. 다 정리가 되면 다 정확히 정자가 나오는 여기만 지라라고 이렇게 말해. 여기 정자가 나오는데 여기가 이게 싫어하거든 지금 자체가 얘들이 막 싫어하니까 아니, 그냥 부시로만 다. 가만 계세요. 힘 빼야 돼. 거기 힘을 빼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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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좀 굉장히 좀 경동맥 약하고 순환이 별로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조심해야 되는 얘기. 저 아들 내면 지가 자기 병원 게 있는데 나만 빠지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야. 빠지면. 그래서 아마 지난 3년 얘는 동안 말이 내가 좀 단단한 편이고 얘는 좀 지난 3년 동안 살아오면서 아마 모든 걸 만약에 저는 친구가 사업을 했다 다 까먹어야 돼. 아직까지는 뭐 크게 적은 없어. 지저부르다 매와
다 강수는 강수나비가 서라도 다 어머니 몸수 전에 있는 거, 성에서 메어 있는 거, 다 몸수 전에 다 걷어드릴게요. 두 개만 다시 한 번만 잡아주세요. 잡아요. 100번을 뽑아도 오늘 이거야, 엄마야. 100번을 뽑아도 오늘 이거라고, 우리 엄마 빙이. 빙이. 응? 몸에 좋다는 거, 좋다는 거, 안 잡아먹은 거. 아주 그냥 뱀이며, 아주 구행이며, 몸에 좋다는 거 그냥 바닥에 처먹었나, 그 친구들이. 얘기 들어봤어요? 모르죠. 여긴 얘기 모르죠. 모르죠. 난 몰라요. 먹고 뭐 아니 시골산들은 아무래도 시골산니까 뱀도 잡아먹었겠지. 아주 그런 업발전도 굉장하게 크다 그러셔. 아주 구랭이. 아주 우리 엄마 몸에 온몸에 구랭이 휘휘 감고 앉아있어요. 오늘 그거 잘 뽑아내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우리 엄마 입 이래 이래 하는 게 좀 없어져. 일단 올라가자. 시댁적인 게 아니었구나. 다 그죠? 본인만의 시댁전전으로서 다 업을 좀 풀자는 정석으로 씁니다. 본인네 집에서도 객사로 죽은 양반도 붙으셨고 우리 엄마가 한두 분이 붙어있는 게 아니거든? 그날 내 전환으로 신당으로 왔을 때는 내가 한 분만 봤단 말이야. 남자분 그지? 내가 남자분만 남자하고 할머니 있다고 그랬죠. 할머니 젊은 여자하고 할머니. 근데 제일 주장이 남자였단 말이야. 근데 오늘 이렇게 와서 내가 이렇게 둘러라 보니 시댁에서 난리가 뒤집어졌어. 난리가. 여기가 장며느리고 너 장손이라며. 네. 장가를 안 가서 제자를 안 지내는 거냐? 엄마가 안 지내서 안 지내는 거냐? 아니 애 아빠가 아프니까 지내지 말라 그래갖고 그리고 다 교회 다녀요. 언제부터 그래서. 아팠어? 아픈 지 한 15년 넘었어요. 15년 넘었어. 15년 아프기 전에는 지냈어요? 예, 지냈죠. 잘 지냈어? 지냈죠. 명절 때는. 그럼 명절 차례잖아. 딴 건 몰라도 내 바로 밑에일 때는 지내줘야 돼. 애 아빠가 아프니까 지내지 말라고 그러는 거 봐. 나 도와주실 분은 예수도 아니오. 내 신령도 아니야. 내 신령들은 본인 이렇게 한 번씩 아파서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그때나 도움 주는 거지. 정작 나를 도와주는 거는 내 자손나비들이나 나를 도와주는 거는 내 조상님들이야. 우대 똑바로 해라 그래. 여기 할아버지가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래. 두 개만 잘 다시 뽑아보세요. 놔보세요. 그래야지 자손나비들이 가는 길도 탄탄하다 그러셔. 적당으로 다 힘을 내려가고 장갈 수 있도록 다시 몸도 내가 애기를 대해드라고 이제 그 구세 절차가 네. 되게 그 많고 네. 되게 길던데요. 이제 아무래도 테마빙이 이거다 보니까 네. 저의 제 구순 감독님도 몇 번 보시다시피 한양국과 이북이 섞여 있거든요. 나눠져 있어요. 각자 하시는 역할들이 있으니까 네, 한양국에서는 군웅거리라고가 없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병원으로 쉽게 치자면은 수술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들이 많잖아요. 메스부터 시작해서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하나하나. 예, 예, 사진은 다 내려다 보시, 용실은 올려다 보시. 어디에서 풍부가 내리시고, 어디에서 학교가 내렸으랴. 아파서! 아, 그러니, 그러니. 원래 그래도 아프다니까 불쌍해서. 불쌍해 쳐다본 거지, 옛날 같은 만정이 떨어지고. 천정이 떨어지고, 갑질은 얼마나 갑질을 많이 하는지. 가진 것도 별로 없으면서, 갈세를 많이 했지, 뭐야. 그러냐, 그러니. 그래도. 맞습니다. 뭐 이국 와고 뭐 한마구 엄마는 청춘 군웅도 잘 모시고 가고 나면 3일만 되고 나면 단잔되어주고 네. 꿈자리 두 몽상 얻어서 제발로 찾아와야지 어떻게 가서 그럼 그럼 고맙다고 찾아와고 해군다녀는 기회년 해군이고 다녀올 세구로는 이렇게 본양에서 문 열어서 한만아가시고 엄만아가시 조상님들 한풀어 가고 한풀어 가고 거리 누중에 객사로 가시고 약초 먹고 가시고 약을 먹고 가시던 다 이렇게 고름도 썩 걷어다가 호주월강 수면하게
안 들어와 도와주시고. 안 들어와 이 남자. 됐어. 네, 들어가세요. 그러니 내가 도당에서 문전을 놔주고 오냐자가 그러고 다 좋지? 오냐자가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오늘 왔다 가시는 길에서 카메라 찍으면서 여보 이따 가실 때 속머리 뿌려 어? 네. 나 귀신을 다 담아갖고 여기 다 여기다 다 담을 거야 오늘 다 여보 빙의 연락해갖고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무슨 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따 가실 때 옷에 콱 찢어주시고 네. 나 따라하고 물어두면 골치 아프니까 네. 오냐 믿음이 좀 강했어 어? 우리 내기주가 교회 오래 댕기셨나 1년 다녔는데 1년 아 1년 댕겼는데 맹신같이 이렇게 댕겼어 또 어떻게 보면 어 오냐다가 그 맹신 모냥 댕겼단 말이야 장녀 이신 네. 또 설아 아저씨 또 어떤 제자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 어떤 제자님은 또 선생님께 또 어떤 분이시나요? 아 아무래도 이제 설아가 제 첫 번째 이제 신딸이다 보니 신제자다 네. 보니 그 아이가 이제 벌써 시간이 흘러서 또 1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어요. 열심히 기도 수행과 나름 뭐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 그래도 좀 지금은 이제 공수를 한마디씩 거리에서나 점사에서나 공수를 한마디씩 주더라도 아주 연검술이 또 빠르지게 나와갖고 제가 좀 많이 믿음이 가는 제자죠. 특히 동자, 동자 공수는 아직 따라올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3단 때부터 네. 10년까지 이렇게 지금 과정을 쭉 같이 이렇게 해왔지만 네. 참 저도 뿌듯하고 네. 되게 지금의 어떤 이 성장되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네, 좀 많이 성숙해지고 그래도 또 이제 신체자가 제가 여러 명 있다 보는데 정말 맏딸답게 또 밑에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끌어오고 하는 게 포옹하고 끌어오고 하는 모습이 저도 좀 뿌듯해요. 아가! 썩 많이 탔다. 시집가서 어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그자. 에? 울지도 못하고 신랑 앞이랑 함부로 말도 못하고 혼자 썩 많이 탔다. 고생했다 고생했어. 응? 혹시라도 내가 울면 엄마가 또 마음 이렇게 슬퍼하지 않을까. 동생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장년데. 응? 고생 많았다. 다 이거 다 오늘 다 내려줄게. 응? 다 내려줄게. 고생 많았다. 여보세요. 네. 오늘 끝나고 나면 다 괜찮아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 왜요? 이상해 여기. 왜 이상해 여기가 무서워. 무서운 거 여기서 무섭게. 왜? 아, 저기 무서워서 못 가겠어? 저 무서워서 못 가. 어, 그렇구나. 거기서 놀아, 그냥 거기서. 거기서 놀아. 뱀이야도 있고. 뱀이야, 아, 뱀이야도 있어. 무섭다고. 무서워. 근데 하부장 하부가 계속 가가지고 도와줘야 된다고 신부미어야 된다고 하는데 뱀철로 가라고 돼. 불어버려. 싹 걷어주소. 응. 뱀철로 가라고 훅 불어버려. 애비야! 어 그래 애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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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 애기야 정제해 주시고 애기 아직 얼른 예쁜 애기 낳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언니랑 같이 놀까? 안 돼 같이 놀지는 마 안 돼 같이 놀아야지 됐구나 같이 놀아? 어떻게 지금 같이 놀아 언니가 빙글빙글 도는 거 좋아하는데 같이 빙글빙글 돌면서 놀아볼까? 아까 아까
뱀 치우고 이제 뱀 따라 치우면은 저기 엄마에도 얼른 빨리빨리 옛날처럼 예쁜 옷 이런 거 동작 옷 예쁜 거 옷 같은 거 손님 옷 예쁜 거 좀 빨리 장사할 수 있게 빨리 도와줘. 할머니. 어. 여기 엄마예요. 어. 옛날에 여기 언니보다 더 예뻤어. 맞아. 어. 언니야 또 예쁜데 어. 옛날에 여기 엄마야 언니보다 더 예뻤어. 맞아. 꽃게 되게 도와줄게요. 어, 네. 나중에 할아버지가 뱀이야 치우면 어, 나중에 할아버지가 뱀이야 치우면 어. 나중에 할아버지가 뱀이야 치우면은 그렇게 해주고 동자처럼 우리 천년여처럼 이렇게 예쁜 거 많이 입고 그거 어. 그런 거 장사하려면 어. 손님 많이 데려다 줘야 돼. 그러니까요. 그래서 엄마 맨날 좋아서 이렇게 묻지. 높이 네. 높이 올라가게 해줄게요. 나도 많이 아팠어. 아유. 나도 무척 많이 아팠다. 어떻게 보면 일찍 발견했었으면 좀 더 오래 살았다 갔을 때면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의술도 별로 좋지 않아서. 그리고 우리 여기 언니야는
상당히 그 과격한 어떤 이 어떤 구슬을 네. 보여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귀신을 폐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나름 이제 귀신하고도 저희가 기싸움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몸속에 있는 육체에 이제 있는 이제 그 영가들을 또 꺼집어내야 되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좀 위험 수위가 좀 많이 따라요. 일반인들이 이제 보기에는 저희 이제 부족 선생님들은 이제 저희가 인간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의 원력으로 이렇게 처음에 이제 제가 금강절을 갖고 결계를 먼저 쳤을 거야. 이렇게 몸부터 시작해서 땅땅땅땅 결계를 먼저 쳐놓고 시작을 하는 거라서 이제 허수아비에다가 이제 같이 집어넣는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이 결계를 쳐놓고 시작을 하는 부분이라 보는 것만큼 일반인이 봤을 때는 좀 과격한 행동도 많고 막 이러지만 저희에서 봤을 때 결계를 쳐놓고 안전 그 장치를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과의 어떤 이런 기싸움이라는 것도 정말 그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 귀신과의 기싸움에서 저희가 이제 져버리면은 제가 대래 살을 맞거든요. 아, 곡성 영화 보셨죠? 아, 살 맞는 거. 네. 정말 그렇게 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진짜 뭐 시간 1분 1초 아주 정말 예리하게 봐야 되거든요. 영가 또 그 영이 얼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하시던 중에 네. 중간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허수아비를 태우는 네. 과정이 있잖아요. 네. 이제 화전을 칠 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재웅에 제가 그 우리 사례자한테 네. 사례자한테 씌웠던 연가를 갖다 그 재웅에다가 실어놨다고 실어서 그거를 갖다가 네. 다 소멸을 시켜버린 거야 불로. 아. 불로. 그 가정에서 감독님도 그때 촬영해서 보셨지만 수살기가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 재웅 안 타시는 거 보셨죠 허수아비. 네. 아니 그 아래가 네. 다 무슨 다른 형태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네. 지푸라기로 만들어. 네, 다 지푸라기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진짜로 수살기는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란 말이에요. 네. 그 귀신이 물에 다 젖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귀신을 갖다가 그 영을 갖다가 영가를 갖다가 재웅에다가 제가 집어 넣었단 말이지. 물을 먹어버린 허수아비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지? 그 재웅이 네. 그 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저희 눈에는 근데 일반 눈에는 허수아비지만.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 저도 좀 애를 먹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휘발유를 갖다가 그냥 막 들이버가고 막 강제로 그냥 다 갖다 그냥 날려버렸어요. 제가. 네. 이렇게 저도 이제 그때 당시 이게 왜 안 타는 거지? 네. 되게 그렇게 정말로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 눈에만 보이잖아요. 근데 증명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해서 뽑아서 여기다 지금 실어 놓고 여기서 내가 소멸을 시켜버린다 하고 저희도 설명을 또 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의뢰자네 가족들도 그걸 보고 그때서야 또 믿음이 가고 또 확인을 하니까. 그러면 수살기 없어갖고 아까 봤지? 휘발유를 그냥 갖다가 불을 지른다 불기름을 부어도 안 타. 그러게 말이야. 어? 그게 말인데 그냥 눈으로 보여주는데도. 내가 딱 얘기할게. 동지천이야. 그때까지 알아서 족복해야 돼. 거기 있는 흙을 떠와야 돼. 그래야지 얘가 다시 두 번 다시 재발이 안 해. 네. 오늘은 내가 이렇게 싹 다 걷어간다고 하지만은 네. 그 수살기만큼은 네가 동지 전에 분명히 알아내야지. 안 그러면 얘가 또 재발해. 뭔 말인지 아냐? 그래서 동지 전이라는 거야. 땅에 얼기 전에. 땅에 땡땡 얼기 전에 거기 있는 산에 있는 흙을 퍼와야 되겠어. 네. 내가 나라에 이름나고 명나고 내 명함 직함이 아주 그냥 빛이 나고 명이 날 때는 내 조상 전에서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해서 내 신명 전에서 이렇게 여기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서 열심히 빌어갖고 잘 됐구나 하는 그 은혜 잊지 마라. 그럼요. 여분이 뭐 하는 분이야? 신선인당님. 이분이 원래 뭐 하는 분이었냐고. 위인전에 뭐라고 써있냐. 뭐 하다가 돌아가신 양반이냐. 어떤 양반이야? 옛날에 왕나라 돌아가셨죠. 훌륭한 어머니. 영원히. 그지? 어머니한테 황시자라고. 그거 얘기하려고. 어머니 때문에 나 몰라 하지만 네가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가 있으니까 너처럼 훌륭한 인물이 태어나는 거예요. 알았냐? 알았냐? 네, 그러니까 네. 너는 꼭 나라에 녹을 먹거라. 네. 넌 약속했어 나랑. 네. 그래야지 네 명줄 이어간다 그랬어. 네. 아주 내가 오늘 이렇게 명줄 이어가려고 내가 안 좋은 거 싹 걷어가는데 얘가 어디 가서 삑사리가 나고 지랄을 하면 나 이거 몰라. 이거 도로 발 꽁짝 거야. 알겠냐 몰랐냐? 도와주세요. 은혜 잊지 않고. 아주 그냥 얘가 센스도 있고 유두리도 네. 있고 아주 네. 대가리도 좋아요. 네. 어디 한번 조은이가 따라준 거 한번 먹어보자. 맛이 좋으실 거예요. 아이고 꿀맛이다 꿀맛. 뭐야 꿀맛이야. 아가 한 잔 먹고 오늘 이거 한 잔 먹고 네. 이제는 내가 흐린 정신이고 뭐고 내가 다 가져갈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내가 맑은 정신 늘 휘어넣어주고 해줄 테니까 공부하거라. 네. 알았지? 네. 남을 위해서 내가 선행을 베푸는 그런 인물이 돼야 되고 너는. 알았지? 네. 나라에서 내가 누군가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변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돼야 돼. 네. 알겠지? 네. 그리고 내 부모한테 항시 잘해야 되고 네. 너는 그런 자손이 돼야 돼. 네. 알겠지? 내가 오늘 내가 그래도 이정성 받고 내가 흐린 정신 있는 내가 막 이렇게 걷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네. 뭐 몸과 얼굴과 뭐 손등 등 손목 등 되게 이런 민감한 부위도 혓바닥까지도 네. 대시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영상을 봤을 때 이제 뭐 이게 요령이 아니라 칼 딱 그었을 때 이 얼굴 자국이 났거든요. 네. 이런 거는 정말 그걸 세게 그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힘을 주어서. 네. 어떻게 해서 상처가 나지 않는 걸까요? 모르겠는데. 정말 모르겠는데. 아, 어쩌고 하는 소리고요. 한옥꽃에서 없는 이북꽃에서 이제 군웅거리에서 이제 저희는 인간이지만 인간 제자지만 할 때는 신령님을 이렇게 몸에 실려서 내성소를 몸에 실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패막이 또 있겠죠 하나가. 그러다 보니 거기서 비면은 이상한 거죠. 그렇다고 나도 요령 있으면 요령 좀 해도 나도 어쨌든 무서워 솔직히. 어 어디 갔더니 신이야 이래갖고 어 아가 너 상처 없는 신 봤니? 아니 하체만 달려서 말은 없다고 하는 거야 밑으로 하냐? 어? 밑으로 해? 어? 아가 예. 어 아니 어디 갔더니 신이야 신이야 해갖고 근데 여기 내기주가 똑똑하지 뭐야? 아니 야도 지기직성이라는 게 있어갖고 이멸할 거 신이라고? 아니야 나 신 아니야 아니 내가 뭐가 이게 뭐가 병이든 건 알겠는데 이건 신 아니하고 신 아니고 그래도 네가 마음 다 붙잡고 다시 내 앞에 이렇게 인물 대령하고 화상 대령했으니 예. 내가 오늘 이정성 받고 예. 내가 너한테 있던 예. 악기도끼들은 싹 다 걷어가줘 예. 걷어가줄 테니까 예. 너 집안에 있지 그 검은 채 예. 어? 예. 너 그거 갖다 놓고 때부터 더 지랄했어? 예, 맞아요. 그지? 예. 어? 그거 당장 소각해. 예. 어? 니가 소각하다가 찝찝한 것 같으면은 내 제자 갖다 줘. 예. 아주 내 제자가 아주 불 지르는 거 아주 1등이요. 예. 어, 아까 봤지? 내 제자 불 지르는 거. 어, 아주 불 지르는 건 아주 1등이요. 예. 그거 당장 갖다 줘. 예. 어. 예. 어, 아주 3일정 성을 당장 갖다 주라. 예. 예. 아가. 예. 어, 내 신명에서도 도와주겠지만은. 예. 어, 너 도와줄 사람은. 예. 너도 상밖에 없어. 예. 내가 조상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도 서 있는 거야. 예. 아주 안 되면 조상탕 잘 되면 지 탓이 임이랄 거 예. 아주. 여기 너 뭔. 아까 어머니 욕하지 마라.
야도 똑같아, 너도 똑같고 아주 그냥 아주 지랄이다 지랄이야. 내 말이 뭐 아주 지랄이야 아주 그냥.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알았지? 내려가고. 어, 물로 와봐. 한번 크게 실패했을 것 같아.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제자님도 보소. 자리다. 신발장이다. 신발장이다. 다 우주에 가면 성해지다. 걱정하지 마라. 알았어. 계속해서 뛰시고 네. 계속해서 어떤 이 덕후의 의식을 하시는데 되게 힘드실 것 같으신가요? 제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한테 의뢰를 하신 분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밖에 없거든요. 아. 의사가 만약에 또 병원으로 또 쳐볼게요. 네. 의사가 환자를 수술을 하면서 시간제 가면서 아우 나 힘들으니까 이제 그만할까? 아우 나 할까? 안 하잖아요. 네. 오로지 이 환자 하나만 살리겠다는 그 집념만 있기 때문에 본인 힘들다는 거는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힘들다고 생각을 할 여유 없죠. 힘들다고 생각해볼 여유도 없었고요. 뭐 이제 다 이제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긴장이 풀리면은 이제 아 지친다 이제 이거는 있는데 그 사례자가 다음에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오고 건강해져서 이렇게 오시고 이제 맑아져서 이렇게 오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시고 더 절실하게 그 믿음으로 또 하나하나 본인 애들 이제 또 건강했으니까 더 직업도 되게 해주시고 또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오셔서 또 그런 비는 마음에 또 에너지가 막 뿜뿜대고 또 올라가거든. 힘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분만 잘 되면 되지. 나야 주라운다. 야 배고프지? 아까 많이 먹었잖아요. 밥 많이 먹으라고. 언제? 아까 낮에 밥 많이 먹었어요. 지들만 처먹어요. 지들만 네. 처먹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라고. 아주 나 혼자 처먹는데 야 이 비빔밥 갖고도 모질라. 네. 아 비빔밥 갖고도 아주 모질라 죽겠다 아주 그냥. 아유, 아주 그냥 하라는 그냥 내 몸뚱이 찾아줘 못 찾아줘 못 찾아줘. 아가! 네? 놀러 와! 예. 아니 네가 장면일이라며? 예. 아 지랄이 났어 아주 그냥. 아주 이리 비티고 저리 비티고. 보이냐? 아주 내장이 터지고 뭐가 터지고 대가리가 터지고. 네 맞아요. 아주 그냥 머리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주 따발총 소리 나지 너? 우리 언니예요. 아주 지랄이 났다. 지에서 통곡통곡통곡통곡 하지. 어? 내 집안에서도 이렇게 안 챙겨주는데 내 집안에서도 강식 안테나 세우는겨? 이건 또 어디서? 와이파이? 또 와이파이도 좀 챙겨주네. 요즘에 세계가 그런 세계라네. 와이파이 네이버 다 들었어요. 보소 전부 또 LTE를 챙겨가래. 아 맞아요 맞아요. 또 LTE를 챙겨가래. 잘 잡아가고 잘 가죠. 아주 그냥 아주 강시가중으로다. 아주 그냥 나는 자리도 몰라요 뭐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뭐도 몰라요 하는
아주 그냥 개싸 구명객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 아가 네가 제가 있다면 장며느리 자손으로 간 게 되고 아가 네가 있다면 장남 자손으로 난 게 되고 뭔 말인지 알겠냐? 내가 가네 그때 이승엽이 이러는 못 버려서 우리 자손나비한테 안산 지주한테 거쳐 있던 도끼 악기들은 내가 싹 걷어왔지. 너 걱정도 하지 말고 알았지? 이제는 만화의 꽃이 피듯이 웃음으로만 살자꾸나 알았지? 아가 넌 주식 꼭 잡아. 너가 그게 명실이 길어. 아가 너 나 다시 보고 싶지 않지? 똑바로 다녀. 지금은 내 대자 몸에 이렇게 있어서 이런 모습이지만 다음번에 나를 볼 때는 내가 가서 쓰고 너 앞에다 차릴 거야 이놈아. 알았냐 몰랐냐? 알았냐 몰랐냐? 내자가 좀 생김새가 고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운 모습이 아니거든. 눈썹이 이렇게 휘날렸어. 내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면은 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라에 국가에 내가 베푸는 그런 일을 해야 할 거다 알았지? 만인간을 부대중 생활 중에 있는 만인간 앞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앞장을 설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돼야 돼 알았지? 네. 금전욕을 버려 알았지? 부대영상 받고 내가 싹 다 끌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빙의로 고통 받으시는 분들께 네. 좀 조언을 좀 해주시자면, 제 영상에서도 이제 뭐 조현병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빙의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정말 초기 단계 이렇게 있을 적에는 저희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쉬운 것들도 있고 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걸 너무 오래 묵히다 보면 저희들도 힘들거든. 암 환자로 치다 보면은 1기, 2기, 3기 말기가 있잖아요. 네. 말기까지가 돼서 와버 말기까지 상태까지가 가다 보면 정말로 손 못 쓰거든. 정말로 다 100%가 안 돼버린단 말이지. 또 다시 재발이 되고 또 재발이 되고 또 재발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 내가 그랬잖아요. 병원을 가시기 전에 한번 우리 무속인 선생님들이랑 한번 의논을 좀 해보신 연 후에 정말 빙인지 아니면 정말 정신적으로 병인지를 좀 판단을 해보시고 선택을 해갖고 이렇게 좀 다니셨으면 좋겠어. 이게 너무 오래 묵혀두면 말기까지 되면 저희들도 정말 힘을 못 써요. 마지막으로. 네. 대한민국의 모든 귀신이 소멸될 때까지. 네.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악기들이 다 소멸이 될 때까지 열심히 파이팅하면서 잡으러 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